미래를 읽는 눈,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밀어붙여서 실행하고 반드시 이루어낼 CEO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부사장님이 아이디어, 요 책 감수하셨죠? 예, 이게 피터 피스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 삶에 영향을 무지 많이 준 그런 분이세요. 전 뭐 뵌 적은 없는데 제가 2015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을 그만뒀는데 20년 다니고 그만뒀는데 2014년에 저 책의 전작인 게임체인저라는 책을 원서로 저한테 출판사에서 이 책 내용이 어떤지 좀 봐달라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책 정말 순식간에 다 읽어보고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정말 올라왔고. 왜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그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서 적절한 자율권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내 아이디어가 또 남과 다른 뭐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실현되기에는 너무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자.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네. 이 저자 그 피터 피스크는 어떤 분인 거죠? 이분은 아이 경영대학원의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시고요. 네. 제가 게임체인저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분이 이제 벤처를 막 이제 하셨을 때거든요. 지니어스 웍스라는 마케팅 네트워크를 해주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회사가 7년 만에 세계 최대의 마케팅 네트워크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이론적으로도 사람을 정말 놀라게 하지만 실제 실전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회사도 경영하고 있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화이자, 뭐 버진 뭐 이런 진짜 아주 그 최상위 기업들 300개 이상을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회사가 가진 강점, 약점, 앞으로 미래 나갈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쓴 책,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 책인데 예. 책에 7가지 영역에서 49가지 코드를 혁신하라고 나와 있던데 예. 그 코드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가 아유, 저 사람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할 때 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영역에 각각 7개 코드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총 49개 코드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지금 뭐가 아니고 한 49개 영역에서 한번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코드로 바꿔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영역 7개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미래 코드. 미래를 바라보는 눈 자체를 싹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장.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의 성장 그러면 뭐냐면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게 중요한 목표,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한데 돈 버는 게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렇죠. 돈을 버는데 왜 망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라고 우리가 통칭하던 고객들 있잖아요. 소비자 그거 한자로 풀어보면 먹어 치우는 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고객들하고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향유업처럼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아주 간사하게 속이는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이제 회사는 끝나죠. 근데 지금은 더 큰 것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이제 기업들 ESG 경영 많이 하잖아요. 또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 여기는 뭐 ESG와 관련된 것들도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49가지나 되니까 훨씬 더 폭넓고 많죠. 어쨌든 미래, 성장, 시장, 그다음에 혁신 자체도 혁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조직에 관한 것들도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전환이 있어요. 이게 전환이 뭐냐면 요즘 디지털 전환 많이 얘기하는데 DT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이건 아니고요. 회사 자체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날로그적으로 하던 걸 디지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 혁신적인 기업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전환 코드들을 또 7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회사들을 전반적으로 싹 다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네. 이게 뭐 주로 이제 CEO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런 리더십 코드도 7가지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네.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네.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제가 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네. 사실은 설명드리려고 제가 저 혼자만 네. 알고 있긴 좀 그래서 나왔는데 게임 체인저라는 전작 책이 뭘 다루냐면 네.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게임 체인저. 게임 자체를 바꾸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면 다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경쟁하는 룰도 정해져 있고 뭐 축구를 하면 축구하는 룰이 정해져 있고 배구하면 배구하는 룰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세상의 혁신 기업들을 들여다보니까 얘네들은 게임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게임에서 이겨요. 시장에서 성공하고 모두가 잘 알 수 있는 예로 한번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 특히 뭐 우리 월드컵 유치해서 할 때 2002년 이때는 우리가 신문 중에 무가지라는 게 있었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무가지들 지하철 타려고 하면은 이렇게 어깨 두드리고 유니폼 입은 아주머니들이 막 신문 나눠줬어요. 기억나시죠? 맞아. 그리고 그 신문 보고 뭐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맞아. 지하철에서 수거해가는 할아버지들도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네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있는 게 하나 정도 있는데 메트로 네.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왜 사라졌죠? 건데, 나머지가 스마트폰이 없애버렸죠. 아, 뉴스를 아. 신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기존에 있던 신문사들은 뉴스가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우리가 알듯이 네이버 다음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면으로 발행하는 숫자는 무지무지 작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의해서 네. 시장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 새로운 혁신으로 뭐 기업이 또 어디 뭐 때문에 망하는지도 모르게 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회사 또 개인들도 혁신해야 되는데 네. 그 49가지들을 잘 이해해서 가면 네. 아주 좋겠죠. 특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게임 체인저에 소개됐던 혁신 기업 100개 기업이 있어요. 네. 그 100개 기업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네. 기가 막히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 7년 후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제가 이 책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고 네. 그 회사들이 또 다른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고 네. 제가 투자할 회사들로 동그라미를 잔뜩 쳐놨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군요. 예. 지금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7가지 영역에서 49가지 코드가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요. 이제 미래 코드, 성장 코드, 시장 코드, 혁신 코드, 조직 코드, 전환 코드, 리더십 코드라는 7가지 어떻게 영역을 혁신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부 카테고리가 또 한 7가지 정도씩, 예, 6가지 정도씩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49가지를 이제 바꾸면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뭐 다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이게 뭔지 이해해야 그쵸. 회사든 개인이든 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뭐 가게를 끌어가는 방법이든 네. 완전히 바꿀 수 있죠. 네. 자, 그럼 책에 등장하는 기업 대부분 혁신 기업인데 블랙록, 그다음에 코닝, 다농, 에코 알프, 후지필름과 같은 기업도 등장하는데 왜 이들 기업이 혁신 기업인가요? 네. 사실은 7년 전에 게임 체인저에 보면 네. 테슬라 그렇죠. 아마존 이런 네. 회사들이 100대 기업의 선두에 서 있었어요. 네. 아주 작은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뭐 네. DNA를 저 책에서 49가지로 사실은 풀어놓은 건데 네. 새롭게 떠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 기업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블랙록 같은 경우는 2018년에 CEO가 래리 핑크인데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6조 달러 정도를 자산으로 지금 블랙록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거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네.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블랙록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윤, 이 회사들이 이윤 이외에 더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린 투자 철회하겠다 이랬어요. 이 자산 운용사들이 하는 일은 주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려면 이 회사들이 이윤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윤을 더 많이 안 내면 뭐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윤보다 훨씬 높은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랬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탄소를 막 배출해요. 근데 네. 어떤 회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요즘 핫한 뭐 ESG 같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ESG에 다들 뭐 올인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다 껍데기예요. ESG 경영하시는 분들 저 책 다 읽어봐야 돼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블랙록 자체도 투자 회사지만 네. 그 회사 자체가 네. 혁신 기업이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코닥 아시죠? 네. 망했는데. 망했죠. 망하지 않았나요? 망했죠. 네. 이스트만 코닥 아주 뭐 엄청 오래된 회사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 뭐 주가 보면은 뭐 1,000원 단위 주가입니다. 네. 지금 망해서. 네. 근데 이제 옛날 조금 한 15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네. 그때도 뭐 스마트폰이 이제 막 태동할 때인데 네. 당시에 카메라들은 대부분 다 필름 카메라였죠. 그렇죠. 그 필름 시장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게 이스트만 네. 코닥이었고 네. 코닥은 참 색감도 애들 특히 뭐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이런 옷 입고 찍어 놓으면은 정말 색감이 기가 막히게 나온 필름 분야 세계 1위 회사죠. 추억의 회사죠, 아주. 예. 2등 하던 회사는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후지필름. 후지필름도 뭐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같이 망했을 것 같죠. 후지필름은 정말 만년 2등이었어요. 이름이 후지라서 그런가. 근데 이 후지필름을 좀 들여다봤더니 2000년, 네. 지금부터 21년 전이죠. 네. 2000년에는 필름 연관 사업 매출이 60%고 네. 영업이익의 70%가 필름에서 나왔어요. 필름이 이제 메인인 거죠? 네, 메인이죠. 근데 2010년이 됐을 때, 네. 불과 10년 만이죠. 이 필름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1%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뭔가를 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전환해서 새로운 걸로 갔겠네라는 생각 드시죠. 네. 이 회사는 그걸 끝내주게 잘했어요. 살아남았군요. 네. 핵심 사업이 자기들은 필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필름을 만들 때 활용하는 이미지 처리 기술, 필름 제조 기술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인데도 네.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고 네. 이걸 사업적으로 전환하는 데 활용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 필름과 관련된 이미지 처리 기술을 네. 헬스케어 분야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은 의료 장비를 만드는 데 이게 네.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의 환부를 촬영한다든가 하는 네. 분명히 필름과 관련된 기술인데 분야가 필름 만드는 게 아니고 환자의 환부를 촬영하는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네. 재생의학이라든가 심지어는 화장품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필름 제조할 때 콜라겐을 쓰거든요. 네. 근데 화장품에 콜라겐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얘네들만큼 콜라겐을 잘 아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과 관련된 화장품 제조업에도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딴 회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콜라겐과 관련된 화장품을 만들면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화장품 사업부도 크게 만들어서 진출해서 네. 지금 뭐 유명하죠. 아스타리프트라는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후지필름에서 만드는 화장품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무가지들 그 무료로 나눠주던 신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는지 네.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똑같습니다. 여기 하던 일을 안에서 다 없애버리고 네.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네. 정말 놀랍죠. 이런 회사들이 네. 혁신 기업인 거죠. 아마 지금 주가 찾아보시면 네. 코닥하고 후지필름은 옛날에는 10배 차이 났을 텐데 지금은 거꾸로 10배 차이 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필름 시장에서 코닥은 강자였잖아요. 최강자죠. 네. 근데 최강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과 자본도 되게 많았을 텐데 분명히 사실 필름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그들도 데이터로서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코닥은 뭘 하려고 그랬냐면 네.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직접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이제 필름이 끝나가는구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자. 그랬는데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한쪽 기능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야말로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지금도 DSLR이나 뭐 이런 걸로 네. 살아남아 있죠. 네. 하지만 사실은 이 필름 시장을 무너뜨린 거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죠. 네. 얘네들이 휴대폰까지 이게 하나로 합쳐질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디지털 카메라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네. 얘가 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휴대폰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강자들도 이 어떻게 시대의 트렌드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진짜 한순간에. 네. 아마 그래서 저 아이디어에서 첫 번째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게 미래인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을 그쵸. 미래에 대입하지 않으면 그쵸.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게 비일비재하죠. 아, 그럼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 기업의 조건은 좀 뭐라 생각하세요? 이게 뭐 기업이긴 한데 네. 결국은 뭐 CEO나 경영진들이죠. 네. 미래를 읽는 눈,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량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걸 밀어붙여서 실행하고 네. 반드시 이루어낼 CEO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CEO가 있으면 그 밑에 직원들도 같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소비자와 고객을 구분했었는데 네. 고객을 소비자로 보면 망합니다. 내 물건 써주는 녀석들 네. 어떻게든 하나 더 팔아야지 네. 어떻게든 몇 푼이라도 더 남겨야지. 이거 그래서 고객을 소비자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고객으로 정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더 네. 성장하고 성공한다. 네. 이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은 같이 성공하죠.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동반자. 예, 동반자죠. 고객은 동반자죠. 같이 성장하는.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애플인 거겠죠. 너무너무 잘하죠. 네. 그러면서도 이윤은 최대로 내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지만 또 그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네.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네. 기꺼이 활용해 주죠. 그렇죠. 아니 애플 매니아 분들은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뭐 이어폰 다 애플이더라고요. 우리 삼성 우리 회사 그 대한민국 1위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뭐 휴대폰 너무 잘 만들지만 예. 우리 이렇게까지 삼성 걸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지금도 네. 그래서 당시에 아이폰 만들었던 CEO 스티브 잡스의 그 철학과 영혼이 그렇죠.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맞아. 자, 그렇다면 혁신 기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아무래도 혁신 기업이면 좀 혁신이라는 단어 들어간 만큼 좀 뭔가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식상하긴 하지만 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무가지 한번 보시면 무가지는 네. 기사를 싸게 사오고 대부분을 광고로 채워가지고 그 광고를 받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속으로 광고가 기사가 다 들어가고 나니까 네.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사실은 보면 신문이라는 그런 걸 한번 놓고 보면 기사를 메인으로 놓고 광고를 조금 넣어서 먹고 사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했지만 결국은 엉뚱한 혁신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혁신은 또 다른 혁신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혁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혁신이 더 나은 혁신이 파괴해버려요. 그렇죠. 해체하고. 네. 그래서 혁신하는 기업들은 더 잘 혁신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을 낸다? 뭐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혁신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게임 체인저 저 책의 전작에서 네. 100개 기업 중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와 이거 나가서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호주에 있는 오지 파머스 디렉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지금 망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우주선 만들고 있던 스페이스X 그다음에 뭐 나이키와 같은 훌륭한 회사들 이미 시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이런 회사들보다 더 혁신적으로 보였어요. 네. 당시에 이제 2014년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뭐를 했냐면 호주 딱 넓잖아요.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먹을 신선한 과일, 야채, 축산물 뭐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시스템을 얘들이 만든 거예요. 오. 아마 이 회사를 만든 브래든 로드가 저하고 똑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을 한번 사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수산물 어떻게 왔냐면 저기 원양어선 뭐 또는 근해에 나간 배에서 잡아요. 잡으면 그냥 싣고 오면은 얘 다 썩어요. 그러니까 급속 냉동 처리를 하거나 해서 들여오죠. 와서 이제 경매에 붙여갖고 이제 다시 잘라져서 여기저기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냉동이든 냉장차든 싣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마트에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다시 얼린 상태로 있다가 진열대로 올라오면 다시 녹여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고 사. 여기 고등어 두 마리만 주세요. 사가지고 가는데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요. 그러니까 요걸 사가지고 다시 가서 집에서 어떻게 하죠? 또 냉동실. 냉동실에 다시 들어가요. 네. 그리고 먹을 때 되면 다시 꺼내서 녹여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본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소비자하고, 소비자 아니죠. 고객하고, 네. 생산자. 하고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보자. 이거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아주 간단한 도구를 써서 연결을 하고, 예를 들어 수산물이다 그러면 바닷가에 커다란 그 산지에 있는 이런 그 집합소, 요런 데로 싹 모여요. 오후 4시까지 주문받아서 6시면 이미 냉장차에 촥촥촥 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시드니 외곽에 있는 이런 집합소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새벽 2시쯤 도착해서 새벽 4시까지 주문량에 맞춰서 지역별로 소분을 해요. 그렇게 해서 4시쯤 딱 되면은 차들이 촥촥촥 들어와요. 작은 차들이. 네. 거기에 실어서 딱 보내요. 냉장차로.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서 뭐 두 개, 세 개로 다시 나눠가지고 배달을 해줘요. 작은 냉장차로. 호주도 이런 뭐 우유나 뭐 이런 그 원래 신선식품 배달하던 거. 그 다음에 신문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배달하던 거. 이런 것들이 산업이 다 죽었어요. 신문 안 보니까 신문 누가 배달해요. 그리고 우유 소비량도 확 줄고. 네. 그러니까 이 냉장차를 활용을 해서 얘네들이 농부 3명, 우유 배달부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시작한 회사가 오지 파머스 디렉트인데 이게 2006년이에요. 네. 2014년에는 거의 호주의 유통 물량의 5%, 가구 수로는 25만 가구에서 쓰게 됩니다. 네. 이 모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마켓컬리, 컬리, 쿠팡 뭐 이름 되잖아요. 네. 이거를 2006년에 한 거예요. 그때 시작한 이 오지 파머스 디렉트의 신선식품 배달 사업이 2014년에 제 눈에 들어왔고 마켓컬리는 2015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만두고 나가서 그거 하려 했더니 마켓컬리가 똥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딴 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혁신 기업들도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망하는데 오지 파머스 디렉트는 뭐 때문에 망했냐면 시장 경쟁력이 좀 부족했어요. 성장은 급속도로 했지만 네. 나머지 95%의 네. 대부분을 유통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오지 파머스 디렉트가 하는 신선식품 배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쓱에서 신세계에서 네. 우리도 신선식품 배달할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네.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100개를 생산했는데 5% 우리가 가져갈게. 네. 5% 시장 점유율이니까 가격 좀 싸게 해줘. 네. 또 그런데 대기업들은 와갖고 우리가 30% 가져갈게. 네.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10군데 배달하는 것보다는 100군데 배달하는 게 낫죠. 낫죠.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결국은 망하게 됐는데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도 망하고 네. 경쟁자들의 추격에 의해서도 망하고 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도 망하고 또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꼭 이게 뭐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보기도 하지만 네. 뭐 우리가 제품을 소비할 때는 가격이라든가 같은 거라면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추월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핵심 기업에 투자할 때는 꼭 혁신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네요? 당시에는 최고였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는 네.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해서 정말 네. 그 혁신이 성공하고 있는지를 네. 잘 봐야 되겠죠. 메가 트렌드에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시는데 그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메가 트렌드를 읽어낼 방법은 많지도 않고 네.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뭐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사회는 첫 번째로는 기술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자동화 공장에 가면 인공지능이 쓰여요. 이 인공지능 조그만 건데 아주 되게 어려운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가 자동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고객의 마음도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네. 변하게 됩니다. 네. 이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인 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읽어내다 보면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걸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 이 메가 트렌드를 읽어내면 투자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메가 트렌드에 뭐 올라타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최근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3월 달에 유튜브 나가서 이제 했던 얘기들인데,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이제 뭐 별일이 없었어요. 3월 초였으니까. 네. 근데 곧 전 세계, 특히 미국이 큰일 난 거예요. 팬데믹이 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 뭐 팬데믹 터지니까 뭐 주가 네. 매일같이 10%씩 빠지죠. 그렇죠. 3% 반등하고 다음날 12% 빠지고 뭐 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깊게 해봤어요. 과연 투자자라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 오면 네.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거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커다란 노력이 하나 일어날 거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종식되기 전까지 네. 사람들은 다 갇혀 지내게 될 거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됐죠. 네. 지금도 못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걸 보면 이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커다란 노력, 그런 트렌드. 이게 뭐냐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치료제냐 백신이냐 놓고 보면 치료제보다는 백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치료제는 걸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백신은 모두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신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크게 두 군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당시에 투자할 회사를 찾는데 네. 하나는 A군이에요. 진짜 A클래스에 있는 회사들. 네. 화이자, 존슨 앤 존슨 네.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뭐 세계 최대의 회사들이죠. 그렇죠. 얘네들이 백신을 개발할 확률 무지무지 높죠. 높죠. 그런데 얘들을 들여다보면 전체에서 이 코로나 백신 하나 만드는 거가 성공했을 때 얘네들 주가에 미칠 영향 별로 없어요. 얘들은 정말 덩치도 어마어마하고 가지고 있는 뭐 약품군도 엄청나고 네. 물론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아주 오랫동안 이게 걔네들 전체 덩치로 보면은 작은 거예요. 네. 딴 기업들을 찾아야겠다. 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했는데 백신 개발에 활용될 만한 회사. 그때 제가 그 다음 달인가 가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 가지고 있어요 할 때 제가 저 모더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 한 그 당시에도 제가 모더나를 네.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주가가 매일 올라요. 그래서 뭐 10불대에 있다가 순식간에 40불대가 됐어요. 네. 근데 40불대가 됐을 때 저는 이제 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한번 공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엊그저께 어제 보니까 440불대 있대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뭐 거의 두 배도 안 돼서 팔았는데 네.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주가가 뭐 끝도 없이 올라가요. 뭐 순식간에 70불 되고 순식간에 뭐 95불 되고 막 이래요. 네. 근데 95불 됐을 때 사고가 하나 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사고예요. 내부자들이 주식을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까 제가 계속 CEO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물론 그때도 CEO가 파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팔았어요. 근데 아 이거 어쩌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하고 그래도 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냈지만 어쨌든 저는 손을 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했어요. 반만 털 걸. 어쨌든 투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가 트렌드를 읽어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으로 온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언택트예요. 그쵸, 그쵸. 집에 갇히게 되니까 네. 이걸 읽어내고 네. 언택트 기업들에 투자한 사람들 다 돈 벌었죠. 네. 아마존 얼마나 장사 잘 돼요. 그쵸.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도 뭐 어제 오늘 해서 확진자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미국은 다시 전면적인 봉쇄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주별로는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은 이제 계속 백신 접종률 높이면서 콘택트의 세계로 네.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갈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들을 네. 찾아내고 이게 트렌드니 메가 트렌드니까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 네. 투자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팬데믹으로 이제 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제 ETF로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자고 하셨고 네. 네, 폭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더나 추천을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또 버진 갤럭틱으로 네.
구독자분들이 조금 수익이 괜찮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앞으로 미국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변곡점에 거의 온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많은 돈 풀기. 네. 그 다음에 그 돈의 힘으로 시장이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네.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어요. 한 번 출렁했던 게 작년 팬데믹 때 출렁했을 뿐이지 네.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다시 다 복구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된 자산 가격의 상승분이 지나치고 과도하게 네. 지금까지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껴요. 내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한 공포감과 소외감이 어마어마해요. 집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산이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한 나 집 없는데 부동산 가격 저렇게 올라가면 나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다시 매수를 부르고 가격을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누구는 뭐 비트코인으로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뭐 작년에 두 배를 불렸다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볼 때는 그걸 갖지 못한 공포감에 빠지고 반대가 되면은 이걸 막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공포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언택트 콘택트도 변곡점이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네. 생기는 예를 들어서 많이 풀린 돈들을 뭐 예를 들어서 회수해 가요. 네. 이거 뭐 금리 인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뭐 부동산은 어떨까? 아니 내가 빚내서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사람부터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오늘도 뭐 뉴스 나오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무조건 곧 올릴 거고요. 네. 미국도 뭐 지금 이미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관련된 분들 발언을 들어보면 그 발언의 강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뭐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뭐 2.1% 이상 될 거다. 뭐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산업이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니까 이 산업이 살아나는 아까 콘택트라고 얘기했던 그런 쪽 또는 금리가 올라도 더 갈 수 있는 섹터 네. 이런 곳 찾아서 이제 투자하는 걸로 조금씩 바꿔가야죠. 버블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 버블은 지금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네.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질 좋은 고무로 만든 풍선은 그렇죠. 더 커져도 잘 안 터지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풍선이 불어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버블 붕괴 그럼 뭐 대략 언제쯤부터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제가 말한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는데 그렇죠. 제가 뭐 작년 말부터 뭐 한 두 달 정도 한상환 박사님하고 제가 네. 같이 쓴 트리플 버블 당시 상황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2021년이 다가오면 이제 사람들이 1년이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움직이게 될 거고 산업이 엄청나게 다시 정상화될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하지만 돈 풀기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세 가지가 맞물려져 있을 거다. 네. 그래서 트리플 버블이거든요. 시중에 돈은 유동성이죠. 엄청나게 네. 넘쳐나고 네.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네. 왜냐하면 수요가 막 생겨나니까 네. 그동안 하나도 못 쓰다가 막 네. 자동차 주문 들어가고 뭐 주문 들어가고 외식 못 하다가 막 외식하러 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수요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이게 뭐, 만들어도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조심해라. 왜냐면 그때가 돈 걷어가는 타이밍이고, 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